왜 야옹거려? 기분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곱창도 사고, 루카스가 좋아하는 나또도 사고, 저녁은 이걸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꺼내 먹기도 간편하고, 불고기 맛을 루카스가 엄청 잘 먹길래 김치 치즈 볶음밥도 사봤어요. 이거는 황태 미역국 끓여도 맛있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그냥 구워가지고 술안주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기분전환 하려고 와인 사재기를 해버렸어요. 이탈리아 와인은 별로 안 좋아하고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는데, 이탈리아의 이 바롤로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마트에서 되게 흔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와인인데, 밥 먹으면서 같이 먹기 좋아요. 이거는 코스트코 와인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리슬링 와인이고 미국 와인인데, 너무 오리엔탈 감성이라서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클라우디 베이는 워낙 유명하죠. 뉴질랜드 와인이에요. 이거는 미국 와인인데 코스트코 와인 하면 되게 리뷰가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 와인들을 잘 안 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른 지역 와인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전환하려고 간 거니까 제대로 기분 전환하려고 로제 샴페인을 샀어요. 루카스 헤드셋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불편해서 가벼운 거 하나 사왔고, 바디워시 다 써가지고 큰 걸로 샀어요. 고양이들 때문에 요즘에 털이 또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해서 테이프 클리너 사용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샴페인의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두 병 샴페인을 구입을 했어요. 또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역, 꼬뜨디론 지역의 와인인데 조금 묵혀놨다가 먹으려고 하고, 이거는 로제 와인인데 여기 보면 밑에가 이렇게 장미같이 생겼어요. 되게 예쁘죠? 이게 지금 꽤 여러 병 사가지고 다 먹고 한 병 남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고블렛 잔을 살까 말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샀습니다. 어차피 살거 빨리 살 걸. 그쵸? 하루라도 빨리 사서 많이 쓰는 게 이득인데 괜한 고민을 했어요. 커피나 주스 아니면 맥주 마셔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두루두루 사용하기 편한 컵이에요. 컵이 또 증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흐트만 접시 그때 샀는데 남편이 보고 엄청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할인을 하고 있길래 요거를 샀어요. 밑에 이렇게 큰 접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 볼 4개가 세트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반찬 접시 같은 걸로 해도 되고, 뭐 개별 앞접시로 써도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넣어도 예쁠 것 같고, 활용도가 진짜 높은 세트거든요. 이것도 고민하지 말고 빨리 살 걸 그랬어요. 여름이 되니까 자꾸 이런 화사한 크리스탈 종류가 눈에 들어오네요. 빨리 먹어. 기다릴 거야. 짠.
잘 먹을게. 맥. 맥. 손으로 먹어. 아니야. 근데 이거 좋은 점이 있어. 뭐? 좋은 점은 여름에서 같이 들을 수 있어. 여기 한 개 더 있어. 만약이면 이렇게 끼우잖아? 부모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은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두 명이서 같이 보고 있다면은 이게 있으면 딱 좋아. 둘이 그러고 자는 거야? 둘이 그러고 잘 거야? 콩슈가? 응. 뭐야 이게? 향긋해. 조심 조심. 여기 여기 여기. 조이 배낭에 살살 넣어주세요. 아구구구. 아, 조이, 조이. 안 들어가려고 한다. 조이, 들어가. 들어가자. 아. 아이, 실패. 쟤는 실패. 들어가자. 들어가. 조이, 들어가. 버티고 있어. 들어가. 들어가세요. 조이, 들어가. 이제 머리 잡아와야 되는데. 머리랑 조이랑 사이좋게 병원 검진하러 가요. 머리는 너무 무거워요. 조이는 배낭 속에. 이제 가볼까요? 조이야, 빨리 꺼내줘. 우린 뭐하니? 우린 조이 보고 있어. 머리. 야, 네가 머리야? 가자. 가요. 머리도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응. 루카스 캥거루 같아. 둘이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조이는 유전 질환이 있기는 한데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 머리도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해서 다이어트만 좀 하면 된대요. 머리. 빨리 갈게. 치즈볼, 닭갈비, 2개, 이쪽은 단무지. 볶음밥에 단무지가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잠깐 나갔다가 또 참새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몇 병 쟁여왔어요. 샴페인은 프랑스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얘는 까바라고 불러요.
얘는 독일 스파클링이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지역의 무난한 와인이에요. 와인이나 클래식 음악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인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그냥 내 취향대로 내가 마음대로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좋다고 해도 그게 내 입맛이나 내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좋은 게 남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막 시도해보면서 실패도 해보고 내 취향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거지 답이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뭐든지 남의 평가나 남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시길 바래요.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세상 로션을 안 발랐어. 땡겨. 흔들어, 막 흔들어. 하지 말라고. 이리 건너와. 괜찮아. 천천히 가, 천천히. 무서워? 좀 겁나? 천천히 가면 되지. 유리다, 유리. 유리로 가봐. 안녕. 더워? 너 다이빙 원래 잘하잖아. 엄마 유리로 간다. 우와. 괜찮아. 나 떨어질래. 와, 용기가 생겼는데. 할아버지 맥주병이잖아. 어떻게 건져줄 건데? 밑에서 보니까 더 멋있다. 아이고 더워. 수면세포 같은 거 먹이 좀 주고 싶다. 조그만 거? 어디? 새끼야 새끼. 빵빠라빵빵. 오예, 오예. 아, 여기다.
이것도 좋네. 근데 실내가 위험해. 오, 잘해. 버리네. 부서져. 아니 이게 안 버터. 큰 거 작은 거? 이게 빵이 더 맛있는데? 작은 거 두 개 한 개씩. 그래. 너 집게를 거꾸로 들고 있잖아. 먹어봐 도전. 여기도 있어. 아이스 캐모마일이 된대. 그거 시켰어. 난 뭐야? 레모네이드. 아빠 손 씻고 온 거 아니야? 네? 아 이거 잔 이렇게 주니까 좋다. 어, 아빠가 타니까 더 맛있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번에 이너 시트를 새로 구입했어요. 진짜 이 시간을 위해서 그 모든 고생을 감수하는 것 같아. 동동기의 감자전. 가자. 커피, 커피. 아, 아침밥 먹었는데 다시 아침밥이야.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빵집 세 곳에서 공수하신 거라고 했어. 이렇게 예쁘게 차려놓고 과자 파티. 어떻게 이렇게 과자도 하나같이 다 아저씨 과자를 사왔냐? 레트로, 레트로. 바람 솔솔 불고 너무 좋다. 맛있어. 도착해서 막 텐트 치기 바쁘고 막 밥 막 고기 구워 먹고 자야 돼. 일어나서 아침밥 먹으면 막 치워야 돼. 2박은 해야 돼, 2박은. 아, 너무 좋다. 죽는다, 죽는다. 빠빠빠, 빠. 날씨 봐. 끝내준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하는 것처럼 막 기분이 좋을까?
누가? 대파라. 아, 얘 30분 이상 열어놔야겠다. 먹으면서 하자고. 잘 따지? 제이엠티. 살아있어, 살아있어. 우와. 반장판이 됐네. 아, 강촌도 너무 좋은데. 코로나만 아니면, 그치?